안녕하세요, 꿀TV 시청자 여러분.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입니다. 2018년도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올 한해 류쌤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 골즈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 로지스! 아! My word! Goes for goal! Brilliantly! Oh, 오늘의 단어는 왕뿡님이 댓글에 남겨주신 표현인 Oh my word입니다. 왕뿡님께서 영국 해설진들이 골이 터질 때 자주 들리는 표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표현은 Oh my god와 같은 뜻의 감탄사입니다. Oh my word의 유래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따라서 신을 뜻하는 God 대신 성경을 뜻하는 word를 써서 Oh my word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로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Did you get that? 영국 축구 해설에서 자주 사용되는 Oh my word에 이런 유래가 있었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골즈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